6월 국산 중고 RV SUV가 대체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인기가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고차 플랫폼 첫차에서 지난달 판매량 상위 모델 중 2020년식 주행거리 10만 킬로미터 이하 조건에 부합하는 중고차 매물 데이터를 토대로 6월 중고차 시세를 전망했는데요. LPG SUV의 대표 주자로 꼽히는 르노코리아 더 뉴 QM6 시세가 전월 대비 4.9% 떨어지면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평균 가격은 94만 원 정도 하락해 최저 1,489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인기 중형 SUV인 기아 더 뉴 소렌토, 현대차 산타페 TM 가격 또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가장 거래량이 많은 2.0 디젤 엔진 기준 각각 3.5%, 0.3% 수준으로 하락하며 2천만 원 이하로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휴가철을 앞두고 있음에도 RV, SUV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에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뜨겁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선택지가 있는 소렌토와 카니발의 경우 1분기 신차 판매량의 50% 이상이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유지비 절약으로 인한 뛰어난 경제성에 더해 힘, 정숙성까지 보완하며 SUV의 단점을 상쇄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이점을 강조하던 디젤, LPG 수요는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 기아 더 뉴 카니발의 가격은 2.2 디젤 프레스티지 기준 2.9% 하락하면서 최저 1,69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아직 가솔린, 디젤 라인업만을 유지하고 있는 SUV는 시세가 소폭 오르는 양상입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는 2.2 디젤 2WD 프레스티지 기준 1.2% 상승했습니다. 제네시스 GV80 또한 1.5% 올라 최저 4,530만 원부터 6,300만 원 사이에 6월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GV80의 경우 최근 부분 변경 모델 출시와 함께 400만 원 이상 인상되었으나 외관상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아 구형 모델의 중고가 방어는 앞으로도 견고할 전망입니다. 수입차 부문에서는 테슬라 모델 3이 두드러지게 하락했습니다. 모델 3 롱 레인지는 전월 대비 2.6% 떨어져 1개월 사이 평균 1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현재 시세는 최저 3,390만 원에서 4,199만 원 사이입니다. 모델 3은 지난 4월부터 부분 변경 모델 판매를 개시하며 이전 대비 800만 원 낮춘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가격 메리트가 비교적 떨어지는 중고 모델 3의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외에도 메르세데스-벤츠, BMW, 아우디가 경쟁하는 준대형 세단의 시세도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BMW 5시리즈 7세대가 전월 대비 4.3% 상승해 평균 150만 원 이상 오르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첫차 관계자는 디젤 중고차의 경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지비 부담과 급진적인 전동화로 심리적인 부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차량 구매 할부 금리가 고공행진인 상황에서 초기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